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의혹과 관련한 부산대 촛불 집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참여했는데요. 오늘 집회의 대표성 그리고 정치색 논란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오늘 촛불 집회에 동참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대 학생들이 우비를 쓴 채 손에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제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이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학우들이 많고 장학 특혜 규명 촉구 이런 이 비슷한 구호들 이제 이들은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 학교 구성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학생증을 통해 참가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촛불 집회 추진위는 당초 500여 명이 참석할 걸로 예상했지만 실제 참가자는 1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추진위는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드러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정치 집회 아니냐는 비판 속에 위원장을 교체하고 집회를 연 겁니다. 대표성 논란이 일자 부산대 총학생회는 오늘 집회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투표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